네, 오늘 장 상황부터 한번 그러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상황 저희와 함께 정리해 주실 유안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보다는 오늘 나오신 게 훨씬 낫죠? 어제 나오기 싫었을 것 네, 어제 같은 날 진짜 아유 쉽지 않았던 그런 날인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늘 뭐좀 좋은 뭐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은 왜 아니 얼마나 일단 올랐죠? 일단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예, 하루 바뀌었고. 저희가 시장 온도를 볼때첫 번째는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를 좀 보는데 네. 어제 하락 종목수가 2,000개가 넘었었거든요. 어제요? 어제요. 근데 오늘은 상승 종목수가 1,500개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2,100개 정도. 2,400개, 200개? 2,400개 정도 되는데요. 네. 보합 종목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100개 종목이 조금 넘었고 네. 하락 종목수가 630개 정도 되니까는요. 어제보다는 오늘 분위기가 네. 그냥 좋은 수준 아니고 진짜로 엄청 좋은 수준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정말. 네. 예. 아, 월요일 방송시고 어제는 또 제가 안 나오는 날이니까 너무 네. 좋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어떡합니까? 네, 하여튼 어제는 진짜 좀 힘들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달리 갔죠? 네, 정말로 이게 왜 그런지를 이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수급이 정말로 갈리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샀어요. 1,000억 좀 넘게 네, 샀는데, 샀더라고요. 예, 삼성전자도 7,000억을 팔았어요. 팔고. 예,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삼성전자는 약보합 수준이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장중에 그 3% 이상 올랐었다가 네. 종가로는 2% 플러스로 끝나서 하긴 했지만 일단 하이닉스 하락이 멈췄다라는 점에서 좀 약간은 방점을 두고 싶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빨리 반등이 나와야죠. 나와야 되고, 뭐 아침에 뭐 저기 하이닉스 대표이사님 얘기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 항상 투자자분들을 대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공포였거든요. 솔직히 지난주에 말씀드리면. 예. 그렇죠. 왜냐면 고점 대비해서 하루도 오르지 않고 거의 한20% 이상이 이건 빠졌다가 하는 게 아니고 부러졌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투자자 치고 그렇게 부러지는 주가를 본 경험이 작년 코로나 시국 빼놓고는 거의 없으셨을 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중간에 나왔었다가 빠지더라도 완만하게 빠졌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약간의 그 작은 주식, 테마성 주식 갑자기 부도났을 때 빠지는 것처럼 크게 부러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웠었고, 일단 그래도 바닥은 잡혔고 다행히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기사를 좀 봤어요. 그 만약에 오늘까지 빠졌으면은 네. 코스피가 2000년 들어서 최근 20년 내 8일 연속 빠지는 첫날이 될 뻔했는데, 8일 연속이요? 네. 그러니까는 7일 연속 빠진 날은 있었어요. 네네. 있었는데 오늘까지 빠졌으면은 8일 연속 음봉은 아니고 8일 연속 네. 빠진 날 될 뻔했는데 오늘 다행히 코스피가 15포인트 올라서 3,153포인트. 솔직히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얘기하더라도 3,150에서 3,300 박스권이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오늘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기세회생해서 상승을 했는데 제 지수를 보니까 15포인트 올랐는데 3,1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체감적으로 여태까지 받았었던 충격이 네네네. 컸었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었고, 이게 7일 연속 빠진 날을 기억을 해보니까는 2018년도 9월달부터 10월 초까지, 네. 그때가 그 2018년도요? 네, 9월 28일부터 정확하게 10월 11일까지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때가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네. 저기 미중무역 분쟁, 아, 그때예요? 예, 브렉시트 합의도 잘안 됐었던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지속됐던 시기였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때 3월 달에 7거래일 연속 빠진 건 있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빠졌었으면 정말로 역사 20년 만에 기록을 좀 세울 뻔 했는데, 그래도 그 제가 찾아봤거든요. 진짜로 네. 이게 맞더라고요. 기사가 네. 항상 가끔은 이제 오버가 좀 있기 때문에 한땀한땀 찾아봤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반등이 굉장히 좀 반가운 하루였다라는 부분이고, 솔직히 이제 오늘 시장을 대하는 저희 직원들 혹은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오늘은 솔직히 코스닥에 좀 집중을 했어야 되는 날이 맞아요. 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맞습니다. 네. 어제 거의 3% 가까이 종가까지 쭉 밀어서기 때문에 네. 코스닥이 빨리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였는데 만약에 어제 제가 나왔었으면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주도주가 깨졌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2차전지가 웬만한 소재주들이 강하게 5%, 8%씩 강하게 종가까지 부러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빨리 주도주가 올라와야 되는데 오후에 반등이 나와서야 됐는데 했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회사들이 올라오다 갑자기 종가 10%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장중에 반등을 노렸었던 그 매수세가 반등이 나오지 않으니까 종가까지 던지는 게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오늘 지금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이 1021포인트, 10포인트 올라서 끝나긴 했는데 장중에 1000포인트가 깨졌었습니다. 아, 오늘? 예, 998포인트까지 9시 반 정도에 잠깐 깨졌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막상 매매라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1000포인트가 깨지고 선물도 아침에 좀 밀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더 무너져버리면은 어제와 같이 시장 참여자들이 아. 주식을 던지는 패닉셀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좀 아침 10시까지는 좀 그 나름 걱정스럽게 아. 지켜봤던 상황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한 10시 좀 넘어서 뉴스로가 나왔는데 그 이제 기재부에서 환율 급등에 대한 부분은 오버슈팅이다 라는 부분이 좀 기재부 그 자료를 인용을 통해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 기사가 나오면서 네. 환율이 빠지더라고요. 아. 어제까지 장중에 1180원대 찍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뭐 시그널을 좀 시장에서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오늘 1168원 환율 같은 경우는 8원이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러면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 같은 경우가 네. 어제 같은 경우 환율 오르고 반도체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에 그랬다 치더라도 하이닉스 오르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시장에서 안정화가 되면서 환율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을 매매하는 개인 시장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 반까지는 정말로 내가 진짜로 손절을 칠까 말까 더 무너지면 아시잖아요. 이게 네. 여기서 지수가 한 번 더 꺾여버리면은 네. 패닉셀링이라 그래서 오후에 주식을 다 던져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두조주꾼들, 뭐 2차전지 소재든 뭐 엔터든 뭐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서 샀기 때문에 네. 위에서 차익 실현 욕구를 항상 언제든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에라 모르겠다고 던져버렸던 상황인데 네. 오늘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은 2차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나름 저 시장을 관전하고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총각을 다 튀어가면 좀 봤었고요. 네. 그래도 환율이 빠지고 오후에 선물이 오르고 오르는 상황이라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시 반 정도까지가 고점이었다가 고점대 좀 밀린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 원해졌습니다. 네, 꽉 찬 양봉으로 코스닥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도 시장은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숨은 한 번 정도는 돌린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희 주식을 좀 10년 이상 20년 동안 하셨었던 저희가 호흡하는 그 이제 많은 거액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저희가 좀 얘기를 상담을 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어설프다 반등이 지금. 아 예. 오늘요? 예, 반등이 좀 어설프다. 네. 아니면 저희가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어제의 음봉을 확 그 메울 수 있는 정도에 크게 올라오거나 이래서. 일단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와서 올랐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8일 연속 음봉 하락은 좀 끝난 상황이라서 오늘은 일단은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뭐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2%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거의 이제 눈물의 반등 수준이거든요. 예. 눈물의 반등이에요? 눈물의 반등 수준이고 네. 어제랑 오늘 수준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바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네. 바빠서 전화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점심을 걸렀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컵라면을 먹었거든요. 탕비실에서 먹었는데 투자자분 전화 오셔가지고 식사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바빠가지고 컵라면 먹었습니다 하니까는 나 주식으로 까진 거 많으니까 나도 돈 없으니까 컵라면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하루하루 이 호흡 자체가 오늘은 또 복구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맛있는 거 드세요 하니까 네. 또 알아서 맛있는 거 시켜 먹을 거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하루 정말로 종잡을 수 없으니까 종잡을 수 없으니까 이게 기나먹여선 저는 충분히 우상향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지금 정도의 시장 자체가 특히 중소형 주단에서 변동성이 워낙 심하게 움직여 버릇하니까는 네.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예스24라는 주식이 있어요. 예스24 책? 예, 예, 다 아시는 회사일 텐데 네. 네이버의 매각 이슈가 좀 장중에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그게 11시 정도에 기사가 딱 나와서 네이버가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한 30분 있다가 네이버에서 바로 정정 기사 냈습니다. 인수 안 한다. 근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그 다른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또 드렸는데 네. 기사 뜨고 팍팍 들어와서 그 종목이 25%까지 올랐어요. 단숨에 한 네. 40분 정도 만에. 그리고 시가는 1%였는데 종가는 부인공시 했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5%인가 6%입니다. 그럼 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30%. 예. 네. 이게 그 기사는 뭐예요? 뭐 그런 기사를 내? 아, 종가가 마이너스 8%네요. 거의 30%. 그렇죠. 좀 더 예.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추측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누가 어디가 뭘 인수한다 이런 거는 제가 최근에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맞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정확하다면 정말로 기가 막힌 매수타점이 되겠죠. 네. 하지만은 실질적인 것 같을 경우는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는 네, 네. 그걸 통해서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 네. 수가 있겠고요. 불과 뭐 한 시간 두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들이 한 시간 안쪽으로 벌어진 일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오늘 특이점은 이제 그 기사가 정정 기사가 48분, 5분 요쯤에 나왔는데 10분 동안 가격이 또 유지가 됐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바로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를 좀 늦게 보신 분들이 또 매수에 참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투자에는 역시 원칙적으로 실적으로 보는 투자가 맞다라는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기사가 아직도 남아 있네 이거. 아시아 경제 기사인데. 네. 네. 단독으로 아직도 기사가 지금 있어요. 7천억에 이렇게 인수 제재. 네, 이거는 좀 빨리 저 뭐 정정 기사를 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하여튼 이건 언론사가 알아서 할 네.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오보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오보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 공시가 나온 상황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 있다는 건 별로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예스24 네, 그런 일이 네, 있었다는 거죠?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엔터 대장주가 SM 있지 않습니까? 네. SM이 어제 실적 발표를 장끝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격 6%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이게 SM이 실적 이슈로 올랐는데 예전에 SM이 매각 이슈로 올랐을 때 뭐 SM CNC든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회사들이 네. 쫓아 올랐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그냥 SM이 오르면 그 관련주 오른 듯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상승한 이유는 실적 이슈거든요. 네, 실적 네. 이슈로 올랐는데 그 관련주들이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런 것도 역시 투자할 때 조금 더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특징적으로 이제 HMM이라는 현대상선 네. 회사가 오늘 좀 상승을 오랜만에 좀 했는데 일단 기존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1조 3,800억 좀 기존 컨센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난주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 잘 나와서 올라올 것 같았는데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좀 빠졌었거든요. 네. 빠졌는데 오늘 오전에 그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노사 합의 쪽이 그 회사에서 합의안을 제시를 했다라는 네. 뉴스가 나오고서 좀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그 종목 봤을 때도 증권사 목표가 레포트 나오긴 나왔어요. 이유가 이제 3분기에는 1조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2분기부터 훨씬 크게 영업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이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합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는 좀 센티멘트적으로 움직이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제 HM이 오르니까는 이제 해운 관련 좀 패노션도 덩달아 같이 좀 오르고 이런 상황이 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FNF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얘도 좀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보시면은 종목이 주도주권에 속해 있는 종목이 언니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강하게 오르고 아니면은 또 오르다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네? 어제 장중에 사실은 FNF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장중에 거의 6%가 갑자기 빼더라고요. 나오자마자. 그리고서 오후에 종가격 오후에
한 2시 반부터 쫙 땡겨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면서 저희는 이런 거야. 역시 주도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오면서 네. 오늘도 5%에서 상승하면서 요즘 신고가를 강하게 쓰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망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실적이 왜 나왔고 그 다음에 3분기 하반기 전망 그러니까 뭐 전망을 보면은 MLB 그 중국의 출점 네. 그 매장수가 280개가 넘었다 하더라고요. 아 280개가 네. 넘었어요? 네. 어, 저 200개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는 네. 하반기도 증가 추세 유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주가에 대한 그 계속 상승 곡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눈에 보이는 연속성이 보이는 거가 어떻게 보이는 것 자체가 일단은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피도 올랐고 코스닥도 올랐고 종목들 자체가 그래도 뭐 2000년 소재 쪽도 많이 올랐고요. 올랐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래도 좀 오늘 기분 좋게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DDR5 관련된 뭐 이슈도 있었습니까? 네, 일단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시장이 빠지기 전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IT 쪽에서는 DDR5 전환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예를 들어 PCB 회사들이라든지 네. 혹은 DDR5 공정으로 전환이 되면은 그쪽에 들어가는 공정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후공정 회사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그 전에 강했었는데 오늘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좀 그 공통점 보이지 못했는데 네. DDR5 종목들 뭐 TLB라든지 뭐 예를 들어 엑시콘, 심텍 이런 후공정 회사들이라든지 PCB 회사들은 그래도 다 같이 꾸준하게 올랐어요. 그게 아침에 올랐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코스닥이 종가까지 양봉으로 마감이 되니까는 그쪽에서 종목을 또 찾는 거죠. 시장에 네네. 어느 종목이 가장 또 우리가 좀 실적으로서 혹은 다음 모멘텀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DDR5가 5 관련주들이 일단 시장에서 선택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뭐 에코브로 BM이 올랐다 빠졌다 하다가 이제 2000 소재 관련주들도 오후에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좀 종가 기준으로 쭉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2차전지 쪽, DDR5 쪽 이런 쪽이 좀 종가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오보 네.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한번 저희 백브리핑에서 다루라고 제가 오더를 좀 놓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 백브리핑 이어지는 시간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럼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은 대략 뭐 정리가 좀 된 걸까요? 네, 보면?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7, 8일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오늘 잠깐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 요럴 때 분위기가 좀 전환된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다시 좀 들어가서 지금 내 손에 난 종목을 좀 물을 좀 타서 미리 고민하시는 분이 분명히 좀 계실 거고 아니면 전에 한번 우리 차장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요럴 때가 잘 종목을 좀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지 물론 종목 따라서 굉장히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일지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종목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다를 수는 있는데 오늘도 그 두 분한테서 이런 질문을 좀 받았고요. 이게 계좌마다 다르고 종목마다 틀리긴 합니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그 소위 물려있는 종목이죠. 소위 빠져있는 종목을 더 살까 물을 탈까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물어봤는데 물을 탔을 때 대부분 종목들이 한 15% 그러니까 하이닉스 15% 깨져 있으니까요. 위에서 15% 20% 물려있는 종목을 고객님께서 물을 탔다 칩시다 쳤는데 그러면은 그 같은 금액을 물을 타지 않는 이상에는 마이너스 20%가 15% 안쪽으로밖에 줄어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 종목이 15% 이상 반등이 나와야 원금 수준이 될 텐데 그 종목이 15% 이상 오를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주식입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소위 시장에 내가 잘 맞춰가지고 올랐어요. 그럼 좋은 거죠. 좋은데 반대로 내가 시장을 잘못 맞춰서 오늘 반등이 대부분 분들이 다 여쭤보는 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저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맞췄을 때 불을 탔을 때의 확률과 틀렸을 때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서 빠졌으면은 그 2, 3% 안쪽으로 손절이 나가는 것이고 네. 근데 나머지 마지막 현금을 가지고 더 샀으면은 거기 더 빠지지 않겠습니까? 더 빠지게 되면 나머지 현금을 다 써버리고 계속 물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천만 원이 지금 저 하이닉스에 들어가 있고 네. 남은 한 3,400만 원을 하이닉스 물탄 데 쓸 거냐 네.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의 수익을 한번 좀 기대해 볼 거냐 요 네. 선택을 이제 할 때가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내가 틀렸을 때를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내가 둘 다 틀렸다면 네. 그럼 이제 하이닉스 들어갔다가 이제 더 물리는 거고 네. 그럼 다른 거는 했다가 내가 아니면은 어떻게 손절매를 할 수도 있고 3,400을 좀 손절매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열심히 고른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한 번 더 빠졌다가 하더라도 올라올 수가 빨리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기민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도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이고 네. 항상 이렇게 시장이 빠졌다가 처음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웬만한 종목들이 위에서 15% 이상 깨져 있는 상황일 때 항상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그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물을 탈까 다른 종목 매수 할까 이 고민이잖아요. 네. 현금이 있어야지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대비 현금 무조건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고 그 전에라도 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은 그 종목을 단순히 내가 빠져서 물려있다가 아니고 하반기든 뭐 4분기든 언제 올라올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는 지금 가격이 싸니까 물을 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장이 어렵고 재미가 없고 할 때는 이게 좀 지겨우실 거예요. 공부하러 공부하러 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스터디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예. 우리 박색 전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상황이 놓인 개인 투자자라면 우리 박 차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네. 매매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박병창 부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네. 우리가 투자하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떤 성격의 종목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성격이라는 말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자산주냐 성장주냐 뭐 턴어라운드주냐 저성장주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다르거든요. 네. 네.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성장주는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네. 성장주는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 쭉 올라간다 이거죠. 네. 이런 성장주는 또 뭐 한 30% 40% 이런 조정을 좀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주의 이제 변동성을 보면 한 뭐 마이너스 15에서 20%면 또 사야 되는 거고 약간 이래 사이클 기업들 있잖아요. 네. 사이클 기업들은 훨씬 또 변동성이 커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이닉스 살짝 말씀드렸었잖아요. 하이닉스 고점 대비 이제 15만 원 500원에서 10만 원이 깨지면 33% 빠지는데 네.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과점화돼 있는 그런 변동성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네네. 사이클 기업인데 뭐 이런저런 외국계 리포트 때문에 그런 노이즈도 있고 해서 이제 고점 대비 33%나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대 갈 때까지 와 50% 먹었다는 사람은 그 50% 다 토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다 토해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또 그게 대형주나 또 중형주나에 맞습니다. 따라서도 예, 변동성이 예. 다르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물을 타야 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블루칩이나 우리가 약간 퀄리티 주식이라는 거는 빠지면 그냥 물 타는 전략이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네. 아주 좋은 전략인데 사이클 기업도 이제 다운턴으로 들어가는 기업을 막 물타기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쇠퇴하는 기업이면 네. 절대 이제 물타기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성격의 기업이냐에 따라서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최근에 그 이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 방금 쭉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종목도 뭐 FNF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주식들은 정말 실적을 동반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주도주는 우리가 주도주를 매매하는 이유는 주도주는요 네. 시장 빠질 때 제일 늦게 빠지고 회복하면 또 제일 빨리 회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있어요. 저도 시장 조정에 저는 이제 푸콜 레이쇼라는 걸 보면서 네. 시장의 공포가 그게 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할 때도 자 푸콜 레이쇼야 뭐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타이밍인데 이 반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자는 거죠. 풋과 콜 네. 레이쇼 이 비율. 네 비율. 네. 푸콜 레이쇼로 보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하고 어제 예, 강한 이제 반등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반등 때 주도주 중심에 이제 반등인 건지 아니면 또 아예 주도주도 반등이 못 들어오는 거. 네네. 박 차장님 얘기하셨듯이 오늘 2차 투매로 이어지는 건지 어제 주도주가 꺾였으니까 그죠? 그런 건지 봤는데 오늘은 여전히 주도주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다행이었습니다. 예, 네. 다행히 보여주고 좀 뭐 7일, 8일 빠지고 나오는 반등이라서 이게 추세 전환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반등을 보면서 추세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없는데 주도주냐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주식은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사는가 사느냐인데 저 같으면 지금은 주도주는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큰 이제 큰 주식이 이제 사이클을 타는 기업은 저는 지금부터 매력적인 가격이라 했잖아요. 10만 원 밑에서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그리고 주식을 살 때 제발 한 달짜리, 2주짜리로 보고 사면 어려운 건데 네. 6개월이 하고 1년을 바라보면서 사잖아요.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그러면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서 막 사고 싶어져요. 근데 단지 한 달, 두 달을 보면 아, 한 달, 두 달은 좋은 가격에는 샀는데 좀 못 올라갈 수는 있죠. 맞아요. 예. 한두 달은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할 때 우리 박 차장님한테 질문할 때 제일 아마 곤혹스러운 질문이 지금 사서 2주 안에 딱 내가 묶어 나올 주식. 네, 그렇게 얘기하면 답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아마 다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사셨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런 거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력적이고요.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들도 보면 한두 달은 모르겠는데 6개월, 1년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두 분께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장 정리 한번 쭉 해봤고요. 언제 또 오시죠? 내일 모레 옵니다. 내일 모레 또 오시는군요. 금요일 날. 네, 금요일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두 분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금요일은 좀 그죠? 장이 오른 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마다 참 안 좋았죠. 빠져가지고. 네. 이번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경민 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